네. 저 한국 마술 연맹의 김종대 회장님 저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바쁘실 텐데 우리 장주식 TV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회장님은 이계통에서 언제부터 종사를 하셨나요?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17년 정도 됐네 했어. 2014년부터요? 2004년도. 아, 2004년부터요? 네. 어우,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네요. 그렇죠. 처음에 종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종로에 있네요. 아, 그 그렇군요. 학원을 처음에 했었는데, 네. 그 지금 이곳 말고 저 이제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학원을 내려면 네. 학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육부에서 받나요? 그 문화, 저기 문교부인가? 그런데 이제 이 분야를 못 잡아가지고, 마술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 그 교육청에서 이제 그 나오는데, 이거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지? 서로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마술이 어디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게 나온 게 마술 연기 지도 학원으로 나왔어요. 아, 마술 학원이 마술 아니고. 연기 지도. 그러니까 연기 학원인 줄 알고 문의가 오는 적도 아, 많았죠. 네. 이게 그만큼 마술이 희귀하니까, 공무원들조차도 이게 처음 이제 마술 학원을 개설을 하는 거니까 이걸 어디 분야에다 집어넣어야 맞는지를 몰랐던 시절이었죠. 그 정도로 마술 학원 찾기도 힘들고 배우기도 힘들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도자기 굽는 장인들이 막 제자 기르듯이 사사받는 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때였었죠. 2004년부터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지금 이 사무실에서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어디 딴 데서 하셨나요? 네, 바로 여기 한 100m 떨어진 데서 했었죠. 그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사무실도 굉장히 넓게 쓰고 직원들도 많았다고 얘기 네, 들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큰 마술 학원이 아니었나. 마술사들도 막 말렸어요. 이렇게 넓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왜안 되느냐, 도대체. 이 마술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때는 이제 너무 이제 몰라서 패기만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마술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반 사업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은 광고를 많이 하면 이제 많이 또 오잖아요. 맞습니다. 광고를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했던 적도 있었어요, 사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만큼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아, 광고비에 투자를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마술하고 다른 분야하고 접근을 좀 똑같이 생각을 했던 게 그때 조금 착오였지 않았나.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은 예, 14년 지금 현재까지 그 16년이죠? 17년. 17년까지 끌고 오기가 힘든데 우리 그 회장님의 참그그 스킬에 예, 정말 감탄합니다. 그래요. 저기 저요 하나 또 질문 드릴 게 있는 게요. 요즘에 어느 때보다 예, 마술에 대해서 예, 관심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술을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배우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게또 마술 학원이나 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마술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고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학원에서 보통 배우는 게 맞죠. 피아노 학원이든지 뭐 아, 속성이든지 막 그래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마술 학원들이 다 이렇게 숨어 있어요. 네. 드러나 있지 않고. 무슨 얘기냐면, 이런 데 하여튼 막말로 이 세가 비싼 데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신문 광고를 한다든지 뭐 무슨 TV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내 주변, 내가 사는 곳에 마술 학원이 없으면 이제 멀리 가서 이제 배워야 되고, 학원에서 배우는 수가 제일 흔한 케이스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마술사가 있으면 사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이제
전문대학에서 마술학과가 생겨서 전문적으로 또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에서도 우리 그렇죠. 마술학과가 생겼던 얘기 들었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배울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이제 인터넷 뒤져보면 요즘은 인터넷 쪽으로는 이제 주소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보셔가지고 찾아가서 문의를 하시는 게 좋고,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제 도구를 사면 알려줍니다. 아, 예, 도구. 내가 지금 요번 뭐 어떤 생일 잔치에 내가 마술을 몇 가지 보여줘야 된다 네네.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뭐 네. 과정을 배운다기보다도 그렇죠, 그렇죠. 몇 요번에 가지만. 회사 장기 자랑을 내가 나가야 되는데 아, 요때 잠깐 필요한 거죠. 네네. 내가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아 뭐가 좋을까 한몇 가지만 배우고 싶은데 하신다면, 어차피 기술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떤 연말을 해서 네네. 프로포즈를 하고 장기자랑을 나간다는 건 너무 힘든 네네. 거라 아, 마술 예. 도구 힘을 빌려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도구를 사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이거 팔면은 내가 이 가져가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배워도 충분히 마술 몇 가지는 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아, 예. 그 말씀 잘 들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마술은 손재주나 아니면 손이 좀 빨라야지만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요즘엔 이제 연세들이 좀 많으신 분들, 또 실버분들이 마술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분들은 이 마술을 배우는데 어떻게 괜찮게 배울 수 예, 있을까요? 손재주가 좋아야 마술을 배운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술 업계 이렇게 동호회나 가보면 성비를 보면 남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여자분들이 쉽게 접근을 잘안 해요. 네. 왜냐하면 이 남자분들은 그래도 본인 자신이 좀 손재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여자분들은 본인이 손재주가 없고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도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막상 배워보면 네. 그렇게 어렵진 않은 마술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연마해서 뭘 한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배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렵죠. 근데 저는 그래요. 대회 나갈 거 아니면 굳이 그거를 연습을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봉사를 한다든지 목적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예전에 연세 드신 분들은 배울 데가 없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동네 약장수를 보면서 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봤는데 맞아. 약장수가 예, 동네마다 옛날에 약장수가 왔습니다. 주전자를 가지고 예, 오더니 거기다 물을 붓고 종이를 쫙쫙 찢어갖고 집었는데 국수가 돼서 네, 나오더라. 맞아요. 나는 그 장면을 보고 평생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내가 예. 크면 꼭 마술을 배워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르쳐 주는 데를 몰라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이제야 이 마술을 배우게 됐다 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배우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있으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 예. 배우시면 어려운 거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 쉽게 쉽게 가르치는 가르쳐주시는. 사람도 아, 알아요. 내가 네. 이걸 가르쳐 주면 저분이 엄청 어려워할 것이다라는 걸 알기 그렇지. 때문에 배우는 목적을 얘기하시면 거기에 맞게끔 해주는데, 대부분 다 도구를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요즘 도구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도구를 정확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우는데,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가장 많은 게 봉사를 하고 아, 예, 봉사. 싶어요. 예. 예. 그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악기로 봉사를 하고, 맞습니다. 춤을 잘 추는 분은 이제 춤이나 이제 노래 이런 것들 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어느 날 내가 봉사하려고 잠깐 갔는데 거기서 누가 마술을 하는데 너무 인기가 좋더라. 그래서 마술을 한번 배워볼까 하다가 간판을 보고 찾아왔다. 아, 예. 여기 이런 데가 있었네 하고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공수신데요. 목적 또는 이제 손주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아, 예. 그런 분들, 또는 이제 모임에 나가서 뭐라도 한 가지 해야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이유 때문에 완전 이제 배우세요. 거기에 합당한 마술들은 어려운 마술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내가
비둘기를 꺼내고 싶다든지 꽃을 꺼내고 싶다든지 한다면 내가 어떤 굉장한 어떤 기술을 연마해서 꺼낼 필요가 없게끔 도구들이 다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도구들만 구입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또 주의사항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냥 뭐 사용법만 알아서는 안 되겠지만 약간의 연습만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젊은 여자분들은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용으로 맛을 또 많이 배우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동화 구경 가다. 네. 그럼 그냥 동화를 들려주는 것보단 마술하고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켜서 그렇죠. 접목을 시켜서 동화 구경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집중력이 확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나 영어나 가르치시는 분들도 연구를 해서 마술하고 접목시켜서 가르치면 훨씬 더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수업에 임하지 않을까. 너무 어렵게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냥 싫은 데 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술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나중에 내가 영어를 하게 되고 중국어를 하게 되고 또 외국어를 이렇게 배우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그래서 마술은 그 자체로도 재밌지만 다른 분야에 붙게 되면 그 분야를 굉장히 빛내주는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요. 그래서 보통 마술 하시는 분들이 악기 다루시는 분도 많고 또 강사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웃음치료 이런 분들 많고 해서 각양각색 그 분야에 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저도 이제 사실은 한 6년 됐나요? 한 7년 됐나요?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우리 그 한국 마술 연맹의 회장님한테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마술도 배우고 벌써 이제 엊그저께 같은데 한 6, 7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마술을 많이 보급을 시키고 싶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찾아뵙습니다만은 우리 그 실버들이 그 마술 배우면 치매 예방에도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마술을 배우게 되면 안 쓰던 근육들을 써야 돼요. 우리가 평생 안 했던 어떤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손가락을 쓰더라도 우리가 보통 그냥 했던 행동보다는 다른 쪽으로 우리가 마술을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습 드시면 그렇잖아요.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맞아요. 까먹고 그런 분들 기억력이 자꾸만 세트해야 되니까 물론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마술은 계속 이 생각을 해내고 몸으로 또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카드 마술 할 때도 자, 이 카드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딱 덮어놓으면 잠깐만 이게 뭐였지? 이런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아 잠깐만요 까먹어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이제 속으로 막 생각을 해야 돼. 아 뭐뭐였구나 뭐뭐였구나 이제 계속 그걸 생각을 해내야 되고 이제 마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기억력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 마술의 그 앞으로의 발전이나 전망에 대해서 우리 마술 연맹 회장님으로서 어떻게 저 생각하시는지 좀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분야가 지금 타격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업종이 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마술도 굉장히 직격탄을 맞은 분야라고도 볼 수가 있죠. 무대에 서는 분야들은 다 아마 좀 힘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트로트 그 관련 프로그램 보면 관객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없어요. 코미디 프로그램도 좀 다 바뀌었고. 다 비대면으로 바뀌었죠. 마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관객을 놓고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고. 완전히 종식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니까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빨리 비대면에 적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응.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지부장이 한 25분 정도 돼요. 25명 정도 되는데 전부 이제 다 이제 수업을 하고 마술을 가르치고 했었는데 요즘은 비대면 의뢰밖에는 없다고. 아 그렇죠. 그런데 비대면을 안 해본 강사분들은 그걸 못 해요.
저 죄송한데 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못하겠는데요. 예.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해본 적도 없고 이 IT에 대해서 전혀 그렇죠. 예, 아는 어떤 분은 빨리 거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네, 네. 그런 것들을 수업을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네. 마술도 그 물론 그렇지만은 가수도 그렇고 코미디도 그렇고 현장에서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 현장감 있고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비대면으로 화면 보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실감도 안 나고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럴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술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네. 관객들하고 호흡을 하고 눈을 맞춰가면서 질문도 하고 하면 참 재밌는데 누구 나 혼자 떠드는 것 같고 그런데 네. 여기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많은 분야를 개발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에 맞춰서 집중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뭐 거기에 또 나름대로의 또 어떤 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모든 어떤 그런 수업들도 비대면 어떻게 하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걸로 가고 있어요. 웬만하면 사람 모아놓고 하는 거는 이제 할 수 없도록 관리자들도 그렇고 위에 지시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만 아유 나는 그런 거 싫어 한다고 이게 내가 좋아질 일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길도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여기 마술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